거기에 나오는 이제 무당 무속인이 구슬하던 도중에 뭐 이렇게 목이 잠겼는지 막 숨이 막혔는지 끊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던 제자 네네네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신의 벌전을 받았다. 신의 벌전이다 이렇게 하고 도망가요. 그날 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벌전을 맞을 정도면은 그 중간에 신령님들이 계속 주의를 줬을 거예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사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그분들이 벌은 받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최근에 가장 핫했던 넷플릭스 작품이 있는데요. 네. 저글놀이입니다. 네네네. 저글놀이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무당 무속인이 구슬하던 도중에 뭐 이렇게 목이 잠겼는지 막 숨이 막혔는지 쓰러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던 제자 네네네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신의 벌전을 받았다. 신의 벌전이다 이렇게 하고 도망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무속인 선생님께서 지혜신당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어땠는지 신의 벌전이 맞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날 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드라마상에서 보면은 그분이 신의 제자길을 가면서 해왔던 일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을 어떻게 잘 살게 도와주려고 제자길을 가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쭉 하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벌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 하나 갖고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일러줬을 거예요. 안 들었겠죠. 사람 마음으로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살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에서 용서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신에서 봐줄 때까지 봐주는 거야. 근데 그날은 절대 봐줄 수가 없는 날인 거야. 그날 벌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의 벌전은 분명히 있고요. 우리 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무당은 뭐 그렇게 인간의 소리를 내면서도 인간이 재주가 좋아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어나요. 다만 그게 언제냐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 거지 분명히 일은 일어나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잘 넘겼다 하더라도 자기 밑에 자손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말년은 안 좋겠죠. 그 드라마는 이제 드라마니까 드라마틱하게 벌전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나쁜 일을 해왔던 무속인들은 어떤 형태로 벌을 받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갑자기 어느 날 다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벌로다가 그리고 자기 자식 있으면 자식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어떤 형태로 다 나타나죠. 근데 그렇게까지 벌전을 맞을 정도면은 그 중간에 신령님들이 계속 주의를 줬을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한 거거든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사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그분들이 벌은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분명히 신령님들은 신령님들이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큰 원력을 내려줬을 때는 만중생 구제하는데 그 원력을 쓰라고 한 거지 남을 해하게 하고 나쁜 일에 쓰라고 절대 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쁜 일에 희한한 일에 아주 안 좋은 일에 쓰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벌 받죠.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신령님 말씀 잘 듣고 믿고 가면은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사람이 욕심을 내다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옳은 제자길 다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